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입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 여러분은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서 상상의 나래가 무궁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라디오를 통해 머릿속으로 우주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주라이크 리턴즈 지금 시작합니다. 이 라디오가 들릴 때면 이제 학교에도 어느 정도 벚꽃이 많이 피었을 텐데 다들 봄을 한껏 느끼고 계실까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더니 이제서야 정말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청취자분들이라면 맑은 하늘에서 별자리가 더 잘 보인다는 것쯤은 가볍게 다 알고 계시죠? 해가 진 하늘을 올려다보면 만개한 벚꽃을 보는 것만큼 봄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벚꽃이 핀다는 건 시험기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벚꽃의 꽃말이 시험기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이제야 새로운 상황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봄을 느끼려는 찰나인데 정말 야속하네요. 바로 지금도 빠르게 지나쳐가고 있는 봄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슬슬 바빠질 여러분에게 일상 속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오늘의 별자리는 바로 봄철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바다뱀자리입니다. 어딘가 익숙함을 느끼셨다면 맞습니다. 사마 헤라클레스 자리편에서 은하단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아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걸 기억하신 청취자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전 라디오나 앞으로의 라디오와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 두 귀 활짝 열고 기대해 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TMI of 바다뱀자리입니다. 바다뱀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바다뱀자리는 앞서 말했듯 봄철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바다뱀의 머리는 초저녁에 이미 겨울철 별자리인 작은 개자리 옆에서 볼 수 있지만 꼬리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자정 무렵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현대의 88개 별자리 중 가장 큰 별자리이며 동시에 동서로 가장 긴 별자리이기도 하답니다. 별자리상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뱀의 모습인데 이와 관련한 그리스 신화사의 이야기는 잠시 뒤 바로 이어집니다. 바다뱀자리는 알파별 알파들을 제외하면 밝은 별이 많지 않아 의외로 전체 모습을 그리기 까다로워요. 앞서 말했듯 이 별자리는 동서로 가장 긴데 개자리 밑의 오각형, 뱀 머리부터 시작하여 사자자리, 육분의 자리, 컵자리, 까마귀 자리, 처녀자리 밑을 차례로 지나가 천칭자리까지 몸통이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답니다. 바다뱀의 몸은 밤하늘의 4분의 1 바퀴를 돌아 감싸고 있으며 넓이도 다른 별자리가 상대하기 어려워요. 희미한 5개의 별이 오각형으로 모여 만든 바다뱀의 머리는 사자자리의 레굴루스와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 사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별로 밝지도 않은 별들을 길게 이어서 별자리로 만든 것은 이 별자리가 만들어질 당시의 천구의 적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어요. 바다뱀자리의 알파별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알파드인데요. 1.98등급으로 지난 이야기에서 헤라클레스 자리를 이루는 별들이 알파별인 라스알게티를 포함해 약 2.7등급, 3.1등급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밝은 별이 있는데 나머지 별들이 어두워 전체 모습을 그리기 까다롭다는 점이 저는 흥미롭네요. 뭐랄까, 혼자만 밝은 알파드의 모습이 살짝 초라하게도 느껴진달까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TMI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TMI는 별자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신화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으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다들 사마 헤라클레스 자리편에서 들었던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다뱀자리의 바다뱀은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모험 중 두 번째 모험에서 물리친 괴물로 머리가 9개 달린 물뱀 히드라입니다. 머리가 하나 잘리면 둘이 생겨나서 무턱대고 머리를 잘라서는 이길 수 없는 괴물이었죠. 그렇지만 헤라클레스는 꾀를 내게 되고 머리를 자르자마자 그곳을 횃불로 태워버려 다른 머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머리를 베며 한 달에 걸친 싸움 끝에 히드라를 물리쳤어요. 12가지 과업을 진행 중인 헤라클레스에게 토벌당한 뒤 별자리가 된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다뱀자리의 알파별이라고 설명한 알파드는 바다뱀의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황빛을 내뿜는데 가까이에 밝은 별이 없어 외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봄 남쪽 하늘에서 홀로 붉은 빛으로 빛나는 이등성의 별이 매우 눈에 띄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알파드에 관해서 로마 신화와 더불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 제가 바다뱀자리를 보고 처음 느낀 감정도 신화와 약간 비슷한 것 같죠? 저는 저번 헤라클레스 이야기와 더불어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다뱀자리에 관한 이야기 놓치지 않고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부터는 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의 해시태그로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노래를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오브 해시태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뱀자리는 왠지 모르게 외로운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로마 신화를 토대로 보았을 때도 외톨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바다뱀자리를 보고 떠올린 저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외로움입니다. 홀로 빛나는 별 같다는 감정이 든 건 이화의 목동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별들은 다 밝지 않은데 딱 하나만 빛나고 있는 데다 로마 신화를 토대로 한 알파별의 의미 등을 이유로 목동자리와는 다른 해시태그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의 해시태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바로 옥상달빛의 달리기입니다. 외로움이라는 해시태그와도 관련이 있지만 혹여나 지금 하루하루가 지치거나 힘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위로가 될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옥상달빛의 달리기 듣고 와서 두 번째 해시태그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해시태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라디오 초반에 이야기했는데 이래봬도 바다뱀자리는 온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동시에 동서쪽으로 가장 긴 별자리예요. 바다뱀의 몸통 부분이 밤하늘의 4분의 1바퀴를 돌아 감싸고 있고 약 6개의 별자리를 지난다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외로운 별자리라고 언급한 게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앞서 말했듯이 알파별을 제외하고는 밝은 별은 많이 없지만 대신 크기가 큰 만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와 별들이 많다고 해요. 무려 29개의 별이 바이오 지정이 되어 그리스 문자가 붙었고 은하에는 매시에 48상계 성단이 존재하며 구상성단도 2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가 선정한 두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우주입니다. 거대하며 여러 별과 은하를 감싸고 있는 바다뱀자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넓은 밤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우주, 그 자체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모든 걸 포용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결국엔 홀로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정한 두 번째 노래는 원희의 천체입니다.
우주와 자신과의 관계를 시적인 표현으로 예쁘게 풀어낸 노래랍니다. 잔잔하고 벅차오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우주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럼 원희의 천체 들으면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할게요. 10년 전에 너에게 보낸 나의 왠지 저번 라디오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 오늘의 바다뱀자리 편. 청취자분들이 더 쉽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본격적인 시험기간이 되기 전 혹은 시험 준비 중에라도 오늘을 떠올리며 한 번쯤은 여유를 가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